안녕하세요. 미소사이클링 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댕댕입니다. 이 영상은 뭐죠? 네, 2월 18일 날 저희가 3월 11일에 열릴 강진 MCT 답사를 다녀왔고요. 네, 강진 MCT가 저는 2018년도가 마지막이에요. 저도 사실 2018년도가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로 2019년은 제가 쇄골이 부러지면서 참가를 못했고, 2020년, 21년은 안 열렸죠. 네, 19년 2월에 열린 창녕대회에 나가서 쇄골이 부러지고 오셨죠. 맞아요. 그래서 강진 코스는 정말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강진 때 제가 안 나가서 그때 미소는 팀이었던 100만 킬로 사이클을 응원하러 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때 영상은 우측 상단에 제가 링크 걸어드리고요. 강진 MCT의 가장 메인 어필이라고 할수 있는 까치내제. 네, 까치내제. 여기가 시작하자마자 2km도 안 되는 지점이고요. 네, 네. 운동장에서 출발해서 좌회전을 3번을 하고 나면 바로 여기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초입에 아까 그 방지턱, 깨져있는 방지턱이 하나 있는데, 그냥 그거는 뭐다 같이 밟고 지나가셔야 되고, 펑크 안 나길 빌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까치내제로 가는 길은 대체로 노면이 괜찮았어요. 네, 대신에 우측에 홀들이 많았고요. 전체적으로 모텔 정상부터 까치내제 정상까지라고 세그먼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전부 다 어필입니다. 지금 오른쪽 위 상단. 네. 평지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평지인데 힘드네라고 생각했지만, 네, 야걸음악이었군요. 제가 지금 4.5에서 5.0 정도를 내고 있는데, 네, 속도가 30 정도 나고 있죠. 바람이 좋지는 않았지만, 네. 이게 뭐 아주 높은 파워이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는 굉장히 이례적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월 중순에도 어차피 봄바람이 꽤 많이 불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가 나올 거라고 기대는 하셔야 되세요. 그래도 약 오르막이지만 그래도 속도가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드래프팅 효과가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뭐 당연하죠. 30까지는 나기 때문에, 그리고 대회 때뭐 빠르게 끄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때는 바람이 안 좋았지만 바람이 좋으면 뭐 40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와우. 네, 드래프팅은 반드시 해야 되고 효율이 굉장히 차이가 날 겁니다. 네, 지금 저희 로켓 팀원들 아주 폼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때 인정 안 하시나요? 네, 이제 다 망했고요. 이게 당일날 답사를 가다 보니까 다들 잠을 못 자고 아, 가게 그렇긴 돼서, 하죠. 네, 몸 상태가 다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MCT를 뭐, 안 나갔다면 저희는 강진이라는 데가 어딘지 몰랐을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날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한 7도 정도의 비가 조금씩 내려가지고, 앞에 뭐 반비비브 미친 사람이 있지만, 저도 반비브 입고 있었지만, 네, 다들 굉장히 추워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좀 춥기도 하고 되게 습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슈커버까지 해서 풀 동계로 입고 갔습니다. 네, 이제 조금씩 이제 각도가 올라가네요. 네, 여기도 아직 메인 어필이 시작이 아닌데, 사실 메인 어필을 가더라도 똑같아요. 똑같다는 말이 뭐죠? 경사도가 똑같아요. 아, 경사도가 네, 그 똑같다. 모텔 왼쪽에 있다가 모텔 건물이 보이는데, 거기에 진입하더라도 뭐 5% 6% 나오는 경사도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왜 그걸 거기부터 정상까지로 나눠놨는지 사실상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네. 어쨌거나 까치내제라는 오르막 총 구간 시간으로 따지자면 한 10분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한 3.8km 정도 되고, 평균 네. 5% 정도에, 네. 제외 때는 한 9분 초반 아니면 8분대 나올 것 같아요. 아, 8분 그렇구나. 중반 후반대가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쵸. 네.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경호형님이 지금 흐르는 모습을 볼수 있고, 네. 메꾸려면 자, 힘을 써야죠. 같이 흐르지 않으려면. 모두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맨 앞에 누구죠? 맨 앞에 저희 팀장 박성초 선수고요. 아, 우리 팀장님. 네. 저희 팀에서 클라이머를 맡고 있죠? 예. 클라이머를 굉장히 잘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워가 좋아서 잘 끌고 다닙니다.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기서 미소가 어땠는지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아무 아, 얘기도 안 하는 게 저는요. 너무, 네. 지금 또 디스하시는 거죠? 아니, 궁금해. 궁금해요? 아, 저는,
일단은 첫 바퀴 워밍업을 어쨌거나 잘 했고, 두 번째 두 바퀴 번째 같이 진입하기로 바퀴에서 해서 같이 진입한 거잖아. 네, 같이 갔어요. 열심히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이 기변을 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빡세게 한번 타봤는데, 뭔가 그 지난주 대회, 아, 지난주 라이딩에 뭔가 리커버리가 잘안된 것도 있고, 네, 방금 모텔 지나서요. 이제 어필을 진입하고 있고, 네, 몸이 안 좋아서 못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디서 왜 흘렀나요? 그냥 몸이 안 어디, 좋아서 흘렀어요? 아, 예, 경사도가 아마 조금씩 이제 본격 어필 좀 이렇게 강해지는 곳부터 좀 찢어졌던 것 성격 어필 같습니다. 강해지는 곳이라고 하면 지금 7, 8% 나오는 모텔 앞인데, 모텔 앞에서 흘렀단 말인가요? 그 전에 그런 것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데요? 그런 것그 전에 아무도 같습니다. 없었는데요, 뒤에? 아, 그래요? 그럼 그 전인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 망했다. 이 생각을 했어요. 여기가 바람이 안 좋아갖고 또 그쵸, 좀 붙어갈 떨어지면, 만했는데 야거필에서 되게 유난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항상. 제 약점 공개하시는 건가요? 근데 뭐 코스를 마음대로 바꿀 순 없으니까. 네, 여튼 저는, 아, 그래도 기변도 했고, 좀, 잘 붙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다음에 대회 때는 좀그 전에 충분히 훈련을 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좀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가면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막, 네, 어려운 코스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막, 뭐, 짧은 1, 2분 어필 뭐 이런 거보다는 긴게 좀, 저는 그래도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여기는 뭐 근데 9분짜리 어필이긴 한데, 네. 지금 코스에 있다가 1, 2분 어필이 또두 개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게또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거요? 저는 그것도 잘 넘을 자신이 있어요. 황금은 못한다면서요. 아니, 그래도 그거는 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또 이거 넘고서 쭉 평지고 이제 회복 구간이잖아요. 그런 데서는 또 기가 막히게 회복을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치네제에 무슨 터널 공사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공사 구간이 있는데, 보면은 굉장히 좋았고요.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도 좋았고요. 네. 아까 그 모텔부터 정상까지 1.8km 정도가 되는데, 경사도는 여전히 5에서 8% 내외로 좀 완만한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만한데 이게 와, 꽤 길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뭐 인터벌이 없어서 속도가 23 이렇게밖에 안 나는데, 핵이 있다면 네. 속도가 30 가까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아. 안에서는 앞에 있는 사람하고 뒤에 있는 사람하고 와트 차이가 또 50에서 100와트 가까이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핵 안에서는 대회 때는 이 비슷한 파워로 아마 더 빠르게 갈수 있지 않을까. 근데 결국엔 여기 붙어 있을 힘이 돼야 더 빠른 팩에도 똑같이 똑같은 힘 쓰고 붙어 있을 수 있다 정도인데, 이번에 좀뭐 그런 붙어보고 빠른 팩에 붙어보고 딸려 들어가는 이런 경험을 다 같이 못한 게좀 아쉬워요. 다 산산조각이 나버려가지고. 네. 아주 높은 파워는 아니었거든요. 지금 뭐 350에서 4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평지에서 리딩할 때350 정도로 계속 가고 있었고, 심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179 정도가 보이는데, 뭐 최대 심박은 제가 204 정도로 그냥 좀 고강도로 운동하고 있다 정도의 페이스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잠을 못잔것 때문에 아마 몸이 잘덜 깨서 카페인을 잘 먹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뭐 심박이 최대치까지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다음 이번에 답사 갔다 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이번 강제 때는 숙박을 하기로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때 약간 목이 좀 아팠어요. 코로나인가요? 아, 그런 건 아닌데, 목이랑 약간 심장이 좀 아팠달까? 그렇습니다. 힘들었어요. 네, 목은 다 숨을 격하게 쉬기 때문에 굉장히 아픕니다. 자, 저기 앞에 오두막이 하나 보이죠? 끝인가요? 네, 맞아요. 아까 오두막은 지났어요. 아이. 전망대라는 표지판이 보이고 오두막이 보이는데, 거기는 가짜 끝이고, 여기가 진짜 끝. 네, 그리고 이쪽에 갤러리들이 많이 서 계시고, 요 해태상도 지나서, 여기 정지선도 지나서 어필이 끝납니다. 여기서 저처럼 힘을 빼시면
거리가 쫙 벌어지세요. 여기서 앞에 팀장님은 그냥 보내주신 건가요? 아, 방금 얘기했잖아요. 힘을 빼면 거리가 쫙 벌어진다고요. 아, 힘을 그냥 빼신 건가요? 아, 힘들어서. 힘들어서 아. 끝까지 안 밀면 네. 거리가 크게 벌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요. 예. 네. 그냥 일부러 보낸 건줄 보냈죠. 앞에 사람이 어필을 못, 다운힐을 못 하니까 저 알았어요. 정도 쉬어도 된다. 팀장님 디스하신 건가요? 아니, 같이 타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네. 판단을 해서 저 사람이 코너를 이상하게 탄다. 그러면 코너에서 그 사람 근처에 안 있고, 네, 그 사람 때문에 못딴 사람이 라인을 잘못 밟고 그 뒤에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예. 네, 그런 거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구나. 네, 그리고 앞 많은 사람이 느리니까, 여기 다운힐에서 네. 느리니까 뭐 내가 힘을 크게 안 쓰더라도 붙일 수 있다. 그러면 먼저 쉴수 있을 때 쉬는 게 낫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군요. 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여기서는 뭐 높은 파워는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돌려주면서 네. 가볍게 돌려주면서 하고 가고 있고요. 네, 지금 다운힐 쭉 내려가고 있는데 아, 다운힐. 에어로 자세로 쭉 내려가고 있어요. 네. 네. 여기까지는 전혀 뭐 문제가 없고 여기 좌측으로 좀 크게 도는 네. 코너인데 뭐 전광선을 살짝 밝긴 하는데 절대 문제가 없고 올라오는 차도 시야가 확보가 돼가지고 아, 이렇게 찍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경험을 지금 반성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내리막 거의 다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브레이크를 안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아예 잡을 일이 전혀 없고요. 네, 이 오늘 이 강진 코스 전체가 브레이크 잡을 일이 아예 없습니다. 아, 그럼 브레이크를 떼고 가면 죽죠. 이 안전에 관련된 거는 절대 네, 건들면 안 그렇죠. 되죠. 근데 네, 다운힐이 브레이킹이 많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네. 쭉 뻗어 있다. 저는 크게 가속을 하지 않아서 아주 빠르진 않았지만 특히 다운힐에 진입하는 순간 굉장히 천천히 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속도는 느렸지만 뭐 여기서는 브레이크 한번 잡을 수도 있는데 안 잡는 게더 편합니다. 여기서 앞에 사람은 잡고 저는 안 잡았기 때문에 거리가 줄어들었고 네. 그렇군요. 이런 차이에서 여기서 잡을 수 있게 됐고 네. 잡고 나서는 딱 여기가 전 본격적인 다운은 다 끝나는 구간이고요. 여기서부터는 노면도 살짝 안 좋고 어느 정도 평지 같은 다운힐이 지속되게 됩니다. 네. 속도가 60이나 나왔었네요, 여기서. 여기 중앙 구간, 오른쪽에 중앙 노면이 좀안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맞습니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팩이 아마 클 거예요, 꽤 생각보다. 다운힐에서 앞 사람들을 다 잡아갈 거기 때문에 팩이 꽤클 거라 조심해서 저희 노면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이쪽을 지나가면 이제 마을을 한번 지나고 중학교를 지나서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우회전이 굉장히 위험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회전을 하는 중간에 홀이 하나가 큰게 있어요. 큰게 아니고 그냥 맨홀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가 꽤 눕혀야 되는 90도짜리 코너거든요. 왼쪽 위에 맵을 보시면 좀 이따가 코너를 돌게 되는데 거기가 90도가 좀 넘어 보이는 코너인데 그 코너 정중앙에 맨홀이 살짝 깊은 게 있습니다. 네, 이날은 또 노면도 미끄러워가지고 맨홀도 아마 미끄러웠을 텐데 그거 피하는 사람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거기 밟고 넘어지는 사람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운힐보다 오히려 코너에서 좀 위험하다. 아, 네. 다운힐은 아까 보셨다시피 뭐 꺾이는 게 크게 굉장히 크게 꺾이기도 하고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그래도 다운힐 항상 주시하셔야 되죠. 아, 뭐 당연하죠. 항상. 뭐 제가 브레이크 잡을 일이 없다고 했는데 뭐 가속을 해서 70, 80이 넘어가는 속도를 만드시는 분들은 아마 브레이크를 잡으셔야 되긴 할 거예요. 네. 무리해서 안 잡아도 된다는 말만 기억하고서 가시면 안 되고요, 절대로. 뒤를 봤는데 아무도 없죠. 그래서 둘이 가기로 합니다. 멀리 동구경이 보여서 아마 기다리고 천천히 기다리고 가자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쓰는 카메라가 29분씩 녹화가 되는데 딱그 파일이 넘어갈 때 5초 정도가 비어버려요. 그래서 아까 약간 순간이동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싱크가 점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고프로를 사야겠군요. 그렇죠. 고프로가 더 좋죠. 얘가 이번에 촬영을 2시간 20분 정도 한것 같은데 고프로도 그 정도 되죠? 맞아요. 되죠. 네. 자, 이제 아까 말했던 우회전을 하러 갑니다. 방지턱이 여러 개 있긴 있네요.
아예 방지턱이 여러 개 있는데 뭐 높은 방지턱은 아니에요. 이런 방지턱들이 시속 60 정도에서 넘어가면 뒷바퀴가 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정도의 방지턱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앞에 스타렉스가 보이는데 저기 양양최고 선수들이 라이딩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인사하고 지나가는데 음성을 다 빼버렸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뒤에 팀원들이 한 3명 정도 오고 있어서 페이스를 높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둘만 훈련해봤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마을 구간이고요. 여기 답사하실 때는 이쪽에 차들이 꽤 있고 오토바이도 자주 돌아다녀가지고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오른쪽에 중학교를 지나고 우회전을 합니다. 턱이 자, 세네요, 꽤. 턱 넘고 네, 우회전을 하는데 코너. 정중앙에 홀이 있어요. 홀도 있고 뭔가 길 오른쪽에 막 단차도 있고 또홀 넘고 아니 턱 넘고. 네, 대회 때는 아마 저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가 됐기 때문에 더 크게 바깥쪽 라인에서 돌면 안전하게 돌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안쪽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바깥쪽에서는 영향이 덜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차 가속도를 조금 줄여줘가지고 안전하게 추월을 하고요. 우리 미래 사이클 선수들. 네, 양양 최고 선수들 몸을 풀고 있죠. 가볍게 인사드리고 지나갑니다. 네, 이렇게 누군가 추월할 때 괜히 힘이 나가지고 자세도 좀더 숙이게 되고. 형님 지나간다 약간 이런 마음이었나요? 근데 그런 것보다 이제 기다리던 일행들이 이때 딱 아, 붙어가지고, 와가지고. 붙어가지고 이제 다시 운동을 시작한다 하는 느낌으로 자세를 숙이고 파워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여기가 굉장히 쫙 뻗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러네요. 근데 또 이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 거기 때문에 앞에 선수가 보이더라도 잡을 수가 없어요. 희망 고문 당하는 그런 네, 맞아요. 구간이군요. 거의 직선을 1km 가까이, 뭐 2km 가까이 보일 거기 때문에 멘탈 잘 다잡으셔야 하는 길입니다. 그럼 내가 좀 이렇게 그룹에서 떨어져 있는데 앞에 저 그룹이 보인다. 미소는 뭐할 수가 없죠, 사실.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아, 앞에 사람들이 보이면은 힘들어도 막 쫓아가려고 하겠죠? 그렇겠죠? 근데 뭐 너무 여기가 그냥 실력대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서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 에어로 하자. 평소에 에어로 하자. 네, 그리고 그냥 팩이 이미 그 다운힐에서도 힘을 쓸 거예요. 옛날에 강진에서 많이 흘러본 경험에 의하면 네. 그이저 코너에서 사실 잡거든요, 앞에 팩을. 예, 다운힐에서 힘을 쓰기 때문에, 계속 힘을 쓰기 때문에 아까 그 중학교 앞에 코너에서 앞에 팩을 대충 잡아요. 네. 근데 거기서 완벽하게 잡지 못하면 여기서 갭이 벌어진 채로 그대로 아, 끝나버리고, 고통받는군요. 거기서 잡으면 뭐 여기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대신에 이미 그 팩으로 같이 갈수 있는 까치네즈에서 흘렀기 때문에 다음 이미 까치네즈에서 글렀어?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말고 아, 끝까지 그렇죠. 가기로 해요. 네, 사이클 대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니까. 맞아요. 네, 평범하게 잘 달리고 있고요. 여기 노면도 전체적으로 좋고, 시야도 좋고, 뭐, 그랬던 길입니다. 풍경은 뭐, 그냥 무난무난했어요. 풍경도 보셨군요. 저희 답사하면서 계속 봤었잖아요, 첫 바퀴에. 네, 까치네자에서는 그쪽에 왠지 벚꽃이 많이 펴서 엄청 이쁠 것 같다고 추측을 했었고, 그 다음에 화산재라는 호수가 있어요, 이따가. 거기는 분원리 같고 굉장히 좋았죠. 맞아요. 네, 여기 지금 옷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날도 바람이 꽤 불었는데,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일요일에는 훨씬 더 많은 바람이 불었었다고 합니다. 네, 서울도 많이 불었잖아요, 오늘은. 맞아요.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자세를 낮추는 것밖에 방법이 없나요? 장비를 잘, 장비. 네, 그렇죠.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45초 빠른 타막 SL7 같은.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낙타가 하나가 있는데, 네. 여기서 코너가 살짝 깊을 수도 있지만, 뭐 이게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냥 돌아지는. 네, 도라지. 네. 네. 아, 그렇고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높이가 높은 림을 쓴다던가, 이런 에어로 핸들바를 쓴다던가,
뭐 후드를 좀 안쪽으로 넣어서 어깨를 잘 견갑골을 잘 접는다던가 하는 식의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림이 높은 휠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은 까치내재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요? 림이 높은데 가벼운 휠들이 있어요. 네, 림 높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림의 무게가 더 중요하죠. 네. 근데 하긴 그 오르막 지나고 평지 구간이 워낙 많은데 네. 평지 구간에서 그 따라가는 것도 사실 레이스 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평지 구간에서 좀 하이림을 선택을 해서 회복을 최대한 잘 하는 것도 키포인트겠네요. 하지만 또 펠로톤이다 보니까 그 평지의 그 하이림이 주는 에어로 효과를 얼마나 누릴 수 있냐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의미죠? 펠로톤 안에서는 공기저항이 극단적으로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그 하이림의 효과를 100% 다 누리지 못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경량을 생각해서 조금 낮은 걸 선택을 해도 되겠다. 뭐 그건 낮은 거, 네, 개인차죠. 개인 이게 차겠네요. 자기가 거리를 벌리고 아니면 펠로톤 안에서도 약간의 이득을 보겠다 하면 하이림을 하셔야 되고, 나는 까치내재가 가장 중요하다 이러면 좀 로우림을 낀다보다도 좀 가벼운 선택을 한다. 가벼운. 네. 저는 이때 사실 에이토스가 워낙 가벼운 자전거였잖아요. 그래서 타막으로 딱 이제 기변을 하고 첫 레이스 주행을 했는데, 사실 좀 묵직했어요. 근데 평지는 진짜 그냥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장단점이 다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왼쪽 위에 지도를 보시면 저희가 90도 코너를 두개돈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완만한 그냥 코너였습니다. 뭐 거의 좌회전, 우회전 느낌이 절대로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평지 구간이 끝나고요. 아, 뭐 계속 평지 구간입니다. 그렇게 직선 구간이 끝나고 여기서 한번 우회전을 하고 약간 길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쪽 길들 한번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오른쪽 끝에 단차가 살짝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 길의 끝에서 회전교차로 쪽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쪽이 또 위험합니다. 한번 잘 봐주셔야 돼요, 굉장히. 이렇게 앞으로 앞만 보고 막 갔다가 코너가 있는데 그걸 못 돌고 아차 하고 한 바퀴 한 템포 늦을 경우에 사고가 좀 났죠, 뭐 보통 그럴 그쵸. 때. 정신 못 차려서 나는 사고는 안 돼요, 절대로. 길다 코스랑 코너랑 이런 위험 구간들 다 인지하고 가면 다 같이 안전하게 탈수 있는데 그쵸. 귀찮다고 답사 안 가고 귀찮다고 이 영상 안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네. 넘기지 말고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네. 이쪽이 답사할 때좀 위험해요. 왜냐면 차선이 갑자기 되게 좁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코너가 있어요. 와, 봉도 있네요. 저거 네. 조심해야 될 때는 저 되겠는데요. 안쪽으로 갈 생각이긴 하거든요, 저는. 아, 그쵸? 뭐 저희가 가지 말라고 돼 있는 길은 아니기 때문에 저 안쪽으로 갈 생각인데 네. 그냥 지금 답사 오셨을 때는 갑자기 길이 좁아졌다가 갑자기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평지라 속도가 꽤 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여기도 뭔가 학교 앞 이러면서 뭐 동네 앞인가 하면서 바닥에 빨간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데 네. 전부 다 벗겨져 있어요. 아, 그쵸. 그래서 요게 다 홀처럼 되어 있는데 색깔이 같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네, 이제부터 노면이 굉장히 어린이복 학교 앞이겠죠. 네, 무슨 초등학교였던 걸 기억하고 네, 노면이 이렇게 다 우와. 화여 있는데 네, 핸들을 한번 놓칠 뻔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와. 이게 펠로톤이면 밟을 수밖에 없고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꽉 잡아야겠네요, 네, 그립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저쪽에서는 노면이 안 좋다. 여기가 유일하게 노면이 안 좋은 구간이었고요. 맞아요. 요 구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회전교차로가 있어요. 네, 이 회전교차로도 굉장히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회전교차로 쪽에 이제 귀여운 돼지 그 모형 같은 게 있는데, 아, 네. 여기 저거 보다가 이제. 시선을 뺏기면 안 되죠? 네. 회전교차로고, 뭐, 왼쪽에 이거, 이게 시멘트가 있는데, 그쪽은 아마 밟고 그냥 그대로 직진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펑크 조심하시고, 뭐, 가실 분들은 가시겠고, 교량 연결부. 방금 제가 밟은 곳만 노면이 안 좋습니다. 안전 항상 유의해 주시고 이쪽 직선 구간은 이제 또 다시 무난한 노면으로
괜찮게 흘러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체로 그 차가 지나다닌 그 쪽이 좀 많이 깨져 있네요. 네. 그 도로의 중앙 구간을 밟는 게 좀 힘 손실을 줄일 수 있겠어요. 아니면 아예 흰선 쪽, 실선 쪽, 바깥쪽 실선을 밟는 것도 뭐 네. 방법일 수 있는데 대회 때는 왼쪽 차선도 아마 사용을 하게 될 거라 이게 하지는 말라고 하시지만 반대쪽 차선도 넘어갈 수가 있어서 반대쪽 차선도 인지는 해두시면 좋습니다. 네. 아 땀이 떨어졌네요. 열심히 타서. 아 땀이 떨어진 게 아니고 그때 비 왔어요. 네 비가 열심히 와줬네요. 대회 때도 비가 올 가능성은 있잖아요. 네, 뭐 항상 추적추적하고 날씨는 항상 흐렸고 뭐 반팔반비분 따뜻한 남쪽 나라라고 기대하고 가지만 항상 못 하고 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여기서 우회전을 한번 하는데 요거는 그냥 뭐 평이한 코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그래요? 이날은 노면이 미끄러워서 좀 위험했을 수 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좀 평이한 코너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여기도 약간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은 곳이었어요. 네, 근데 엄청 넓기 때문에 앞쪽에서 통과하면 안전하다. 그렇군요. 당연한 거죠, 사실. 네. 여기는 그래도 이제 길이 새로 깔린 것 같아요. 되게 네, 좋았어요. 네, 아, 새로 깔린 길이 굉장히 많았어요. 까치네저 다운힐이라던가 어필이라던가 웬만한 길들이 뭐 새로 다 새로 깔려 있었고. 네, 잠깐 코너에서 절었다고 500W 써야 되는 한거를 받고 있죠. 코너 돌고 나서 인터벌도 국룰이잖아요. 네. 지금 또 혹시 뒤에 오는 팀원들이 있나 잠깐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도 없어서 실망한 채로 다시 드래프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끝나고 나서도 뭐 좌회전하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는 약간 오르막이 포함되어 있는 좌회전이라서 네,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습니다. 뭐 갑자기 병목 현상이 생기면서 뒤에서는 브레이크 잡고 어필을 오르고 좌회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차가 위험하게 갑자기 추월했죠. 뭐 물론 저희가 길을 막은 것도 있지만 네 여기가 경사도가 살짝 있으면서 좌회전이라 뭐 속도가 굉장히 크게 줄어듭니다. 네, 31 뭐 이렇게 줄어들었었죠. 30까지 줄어들었었네요. 싱크가 살짝 안 맞습니다. 어쩔 수 없죠. 다시 가속하는데 여기도 살짝 오르막이기 때문에 다시 가속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고 네, 바람의 방향을 저희가 그날의 바람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방향으로 다 가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 언젠가는 역풍이 다 불게 돼 있다. 네 맞습니다. 이쪽에서도 턱이 많고요. 턱이 꽤 큽니다. 대회 때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저런 턱에서 괜히 누가 막 피하겠다고 옆에 사이드로 가거나 막 움직이거나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어서 그냥 턱이 있다는 거 인지하고 가시고요. 앞에 차가 저희를 끌어주나 했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가버리죠 그냥. 네, 지금까지는 그냥 큰 어필 하나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평지를 왔고요. 한 바퀴에 26km나 되는 굉장히 긴 코스입니다. 저희는 S3 근데 몇 바퀴를 돌게 되죠? 세 바퀴를 돌고요. 네. 네. 세 바퀴를 도니까 아, 27km였나? 뭐 그랬던 것 같고요. 세 바퀴라 세 바퀴 71km 거기에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77km가 저희 코스라고 합니다. 아, 세 바퀴 도니까 77km가 찍혔었어요. 네. 거기에 뭐 왔다 갔다 해서 79km 정도 될 거예요. 운동장에서 까치네제 초입까지 가는데 1.3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속도는 굉장히 빠르겠죠? 예, 저희가 그냥 대충 돌았을 때 평소에 한 36, 7 정도가 와. 나왔으니까 네, 열심히 돈 바퀴에 네. 네, 거기에 평소에 36, 7 정도 나왔으니까 대회 때는 40 정도? 와우. 그 까치네제에서 뭐 조금 느려지겠지만 거기서 다운힐에서 웬만한 걸 다 메꾸고 나머지 도로는 뭐 40에서 45로 다 달리는 그런 속도가 기대되고요. 와. 네, 이날은 저희가 한 바퀴를 답사를 하고 세 바퀴를 운동하기로 해서 열심히 타고 있었는데 비가 와서 일부 팀원들은 돌아가고 저희는 두 번째 바퀴를 돌고 있었습니다. 네. 네. 팀원들 몇 명이 다시 보이는군요. 자 이제 오르막 올라가잖아요 또. 네. 여기는 어떤 오르막이죠? 여기는 아 이름은 까먹었는데 네 그냥 저기 고가도로 밑에 네. 오르막입니다. 아
저거 보니까 약간 양양 생각나더라고요. 아 맞아요. 양양에도 저런 고가도로 밑으로 네. 좀 가는 길들이 있었죠. 네. 양양이 떠오르면서 약간의 약 오르막으로 뭔가 고통받는 그런 그림이 펼쳐졌는데 여기는 얕게 가다가 갑자기 빨딱 서잖아요. 네, 저기 저 고가도로 밑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저기서 다운힐 어필이 한번 끝나기 때문에 이거 할만한데?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다운힐이 끝나고 네. 약간의 평지 같은 느낌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긴 어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필은 대충 끝났고요. 뭔가 마음의 준비를 딱 해야겠군요. 저 다리가 보이면. 네, 여기서 왼쪽을 돌면 끝이 나면 좋겠는데 끝이 안 나요. 그게 문제야. 끝이 아니라 저 벽 같은 게 하나 있죠. 네. 경사도가 그렇게 상당하지는 않는데 몇 도까지 올라가나 한번 보시죠. 네. 뭐 그렇게 상당하지는 않고 보이는 거 보이는 것이 끝인데 뭐 지금 영상이 31분 4초 5초를 지나가고 있는데 네, 끝나는 구간은 뭐 몇 초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9% 그래도 올라가는데요? 그러게요. 경사도는 꽤 됐네요. 마트는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지금 400W, 500W 쓰고 있고요. 아, 엄청난 파워로 지금 막 누르고 있는 게 보입니다. 네. 아, 막 댄싱 하고 있고요. 아니, 뭐 약속하진 않았지만 여기서 갑자기 네. 네,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대회 때도 여기서 이제 굉장한 인터벌이 발생하겠죠? 아, 네, 그렇죠. 근데 뭐 여기서 저 파워 드랍이 일어났어요. 아. 이게 열심히 밟고 있는데 갑자기 평균 파워가 떨어지더라고요. 아. 네. 네, 금방 넘었고요. 여기는 한 1분 내로 올라가겠죠? 네, 다 1분 내였어요, 두 가지. 아, 지금 싱크가 안 맞네요. 파워 드랍이 아니라 첫 바퀴에 파워 드랍이 있었고 여기는 싱크가 그냥 안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또다시 내리막. 네, 이쪽에서도 또 다시 또 평지가 쭉 이어지고 아까 말한 화산재라는 호수가 있는데 네, 거기가 약간 분원리 같은 곳이라 앞에서 저 깔딱에서 찍고 간다고 해서 계속 혼자 도망가기는 좀 어려운 네, 맞아요. 코스라고 생각이 분명히 됩니다. 네. 내리막인데 힘들더라고요. 아, 그렇죠. 여기 추월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잠깐 파워를 대서 붙이고 쉽니다. 붙여야 쉴 수 있어요. 안 그럼 다시 잡는데 굉장히 힘을 많이 써야 되고요. 넘기네요. 아, 네. 타기 싫었는데 그냥 쉬고 싶었는데 넘기면 받아줘야죠. 대회 때도 이제 앞에서 파닥파닥하고 로테이션 넘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당연히 잘 받아줘야겠죠? 아, 그러면 힘든 척하고 이제 나 죽겠어라고 나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게 국룰이죠. 근데 진짜 대회 때는 사실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 전에 힘을 다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힘들기 때문에. 네. 네, 오른쪽에 있는 호수가 화산재라는 호수였고요. 뭐 재가 아니 아이 재가 아니고 어이 재더라고요. 아. 네. 운치가 굉장히 있었던 곳인데. 뭐. 네. 대회 때는 아마 대회 첫 바퀴에 우리 답사하면서 다 같이 얘기하면서 지나갈 때 봤대니까요. 네. 아니, 열심히 탈 때는 아무것도 못 보죠, 사실. 노면만 보고. 옛날은 파워젤을 4개를 들고 갔는데. 네. 네. 몇 개 먹었어요? 2개 먹고, 하나 이연이 주고, 하나는 있는지 몰라가지고 못 먹었습니다. 네. 보급은 적당했나요? 대회 때는 파워젤 한 5개 정도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아, 5개? 네. 얘가 지금 파워젤 달라 그래서 꺼내주고 있죠. 네. 5개인 이유는? 시작 전에 하나 먹고 네? 네, 첫 번째 까치네즈를 넘어가고 바로 하나 먹고 그리고 다음 까치네즈 진입하기 전에 하나 먹고 그러니까 두 번째 까치네즈 진입하기 전에 하나 먹고 그리고 세 번째 까치네즈 진입하기 전에 하나 먹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저 낙타들 넘으면서 이쪽에서 하나 먹어주면 피니시 때 힘을 한 번 더 쓸 수 있다. 다섯 개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00칼로리씩이라서 네. 당이 25g씩 들어있거든요. 네. 파워젤 하나에 다섯 네. 개를 2시간 동안 먹는다 하면 네, 125g을 먹는 거고 네. 그러면 시간당 60mg, 60g 정도의 당을 먹는 거예요. 거의 일반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먹을 수 있는 최대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갑자기 좀 몰아서 먹는다
아니면 뭐 음료수를 네. 먹는데 거기에 당이 꽤 들어있다. 네. 이러면 속이 엄청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 토할 수도 있나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체중이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네. 70kg니까 뭐 그냥 굉장히 많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나가는 편이다 보니까 덩치가 있다 보니까 네. 위장도 좀 더 클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소화가 되는데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체중이 저보다 한 10kg 이상 덜 나가고 네. 네, 몸집도 작고 네. 위장도 더 작을 텐데 네. 똑같이 먹는다? 이러면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죠. 파워젤이라고 한들 네. 젤은 다 소화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그냥 아니요? 다 되면 다 먹고 타는 게 엄청 많이 때려박는 게 나은데 그럴 순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네. 그럼 한 4개. 예. 운동 아니, 시작 전에 파워젤 말고 다른 더 좋은 것들 먹는 것도 좋고 네. 네, 여기가 두 번째 깔딱이고요. 여기는 다운힐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진짜 아주 약간. 아주 약간. 네. 아주 어렵진 않고 그리고 어필은 뭐 여기도 그냥 그 양양의 부소치제 가는 길에 있는 어필 같은 맞아요. 딱 그런 느낌입니다. 높진 않았어요. 네. 경사도 4% 정도, 3-4% 정도 보이고요. 여기도 저 비닐하우스 보이는 저쪽이 끝입니다. 굉장히 짧아요. 저 파워 잘 내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떨어지지? 싱크가 안 맞나 봐요. 아 이거는 파워 드랍인 것 같은데요. 아 진짜 드랍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 그러네. 아닌가? 다운힐 하고 있나? 지금 속도가 올라가는데? 페달링 안 하고? 아 싱크가 한 10초 이상 안 맞네요. 죄송합니다. 잘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프로를 사야겠어요. 네. 자 이제 다운힐 보시죠. 저는 근데 여기 내려갈 때 안 잡았거든요. 브레이크요? 예. 아 저도 안 잡았어요. 아 네. 네. 여기도 네. 라인을 좀 크게 돌면은 네. 안 잡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블라인드라서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위험하진 않습니다. 바로 뻗어 있고요. 네. 그냥 저도 에어로 자세를 택할 네. 정도로 오른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왼쪽입니다. 네. 매우 평범하고요. 대신에 요 길이 끝나고 나서 90도 우회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뭐 어차피 평지를 한참 가고 나서 우회전이라서 다운힐의 탄력은 없어진 지 오래고요. 네, 그냥 평지에서 얼마나 빨리 갔느냐에 따라 코너를 돌게 진입하게 되는 코너고 네, 살짝 뱅크각이 있어서 되게 안전한 코너예요. 그러네요. 네. 저는 뭐 인터벌이 지금 미리 쳐졌지만 네, 인터벌을 쳐서 앞에 붙이고요. 자 여기 이제 왼쪽에 맵 보시면은 일직선으로 쭉 이어지는데 네. 저렇게 이제 쭉 가고 나면은 네. 또 그 까치네제 시작점이죠? 아 맞습니다. 첫 바퀴 아까 진입했던 그 영상 구간이 바로 저곳이고요. 여기도 그럼,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그냥 3km, 4km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 주회 같은 경우는 여기가 라스트 그 스프린트를 치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살 떨릴 것 같아요. 맞아요. 저 평지부터 이제 박살 나는 거죠. 저 오토바이 약간 위험했고요. 네, 신호가 여기선 딱 나요. 네. 네. 귀신같이 났습니다. 위반할 생각 별로 없었습니다. 네. 앞에서 오토바이랑 신호 덕분에 뭐 편하게 잡았고요. 대회 때는 그럴 일 없으니까 아까 그 코너에서 절지 말고 잘 붙여야 되겠죠. 네. 마지막 피니시 그 라인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마지막에 무슨 건물들이 있는데 네. 그냥 그쪽에 있어요. 코너 진입하기 한 50m 전쯤에 아마 피니시 라인이 설치가 될 거고요. 와 근데 직선이라 가지고 보일 거 아니에요. 아 보이죠. 와 진짜 어떡해. 그거 눈에 보이는데 이제 팩 속도는 올라가고 막 거리는 막 안 줄고 사고 나죠 그냥. 아,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사람들이 좀 더 집중하고 그냥 위험에 대해서 인지해 줘야 되는데. 아, 그러게요. 생각나는 게 제가 아마 18년도에 강진 나갔을 때 제가 아는 친구가 거기서 피니시에서 넘어졌던 것 같아요. 항상 피니시는 조심해야 되고요. 네,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네, 뭐 여기도 뭐 노면 같은 것도 무난하고 굉장히 평이한 곳이지만 바람이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을 구간을 지나고 나면 조금 있다가 다리가 하나 보이거든요. 교량이 하나 보이는데 네. 그 교량에서 피니쉬가 보일 거예요. 교량을 넘어서는 순간. 거기서 몇 미터죠? 거기서 한 500m 내외입니다. 아, 정확한 네. 거리는 사실 잰 적이 없고 피니쉬가 대회마다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실제 현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서 네. 아주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거기서 500m 내외고 저는 300m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그 교량이 보이는데 살짝 올라가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앞에 턱이 있고 중간에 볼라드가 있고 그리고 주황색 중앙분리 봉이 있어요. 끝까지 조심해야겠네요. 네, 여기서 항상 뭔가 와장창도 하고 와와와도 하고 네, 지금 보시면 턱이 있고 아, 왼쪽에 그러네. 중앙분리 저게 봉이 있고 네. 볼라드도 몇 개, 캐다이도 몇 개 있습니다. 네. 제 타막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 올라오면 이제 피니쉬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저 앞에 표지판, 초록색 표지판과 파란색 네. 표지판이 있는데 저 둘 사이 어딘가에 피니쉬가 아.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턱 두 개를 지나 이제 끝나는군요. 달리면 네, 피니쉬가 네. 이쯤에 존재합니다. 한 바퀴에 거의 40분 네, 27km고 시속 40으로 갔을 때 뭐 40분 정도 아. 네, 걸리는 이 영상에서는 42분이 걸렸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짧은 네 아마 이, 여기 아니면 저 파란 표지판 아니면 그거 조금 지나서 피니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꽤 길긴 길어요. 그러게요. 네 근데 흥분하고 앞을 못 보고 긴장하고 뭐 그렇게 되겠죠. 체력도 많이 떨어져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우회전을 하면서 저희는 3랩에 진입을 합니다. 아 이걸 세 바퀴 돌아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도 방금 보셨다시피 뭐 코너가 있긴 있습니다. 코너에 홀도 있고 그런 거 주의해 주시고 근데 바로 까치네제가 나오기 때문에 뭐 위험하게 코너를 돈다던가 하는 식의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네. 네. 뭐 여기서부터는 아까 보신 곳이니까 넘어가도록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고생 많으셨고 뭐 다들 안전하게 대회 마무리해 주시길 바랄게요. 안녕. 네, 강진에서 만나요. 안녕. 야!